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하고 잘 보니까 카카오뱅크는 또 하락을 하면서 수급에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한 지붕 아래 시총 경쟁이 또 시작이 되는 건지 전반적인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카카오페이는 근데 상장이 성공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성공했죠. 네. 성공적으로 이제 상장을 했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제 카카오 그룹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네. 마침 오늘도 카카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저는 분위기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이제 억눌렸던 부분이 좀 리스크가 좀 해소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카카오페이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시장에. 근데 그게 이제 해소가 됨으로써 저는 오늘 뭐 카카오 3분기 실적이 나오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 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분기 한 추정이 한 1조 6천억 원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 좀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분기보다는 한 40%에서 48% 사이에서 이제는 오갈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 게 한 2,300억 원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2,000억 원에서 2,300억 원 사이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시장 초반에 그 3분기의 컨센서스보다는 실제 나오는 거는 조금 적을 거다.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사실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들이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초반에는 한 92% 정도 지난해 3분기보다 더 상승할 것이다 봤는데 지금에 와서는 한 80% 정도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초반에 나왔던 시장의 전망치보다 조금 더 줄어들 거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실 뭐 전체 규모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분위기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의 주가에 좀 억눌렸던 부분에 카카오페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게 다 해소가 됐죠. 뭐 일단은 뭐 카카오페이에서 매출 상품 비교 판매 부분이 이제는 전체적으로 한 16%를 차지하는데 매출액에서. 근데 이거 아시겠지만 9월 24일에 대출성 상품 대리 중개업 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도 좀 해지가 된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에 펀드 상품 판매 중지 뭐 이런 이슈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UI, UX를 좀 변경을 했죠. 그래서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판매하는 거지 카카오페이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디자인을 바꾸면서 사실 이것도 이제 리스크를 좀 피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카카오 그룹을 또한 카카오를 억눌렸던 다양한 외부적인 요소들이 어느 정도 풀렸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뭐 실적 긍정적으로 좀 보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카카오가 잘 가다가 주가가 한번 억눌린 네. 게 그런 규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맞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또 계속 신산업까지 펼쳐지고 몸집까지 불리다 보면 다시 또 그런 규제 리스크가 발생하는 건 아닐까라는 네. 좀 우려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전체를 본다 그러면은 이제는 신사업 부분의 지금 긍정적인 이슈와 네.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규제 리스크가 좀 복합적으로 좀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일단은 카카오를 이해하시려면은 이제는 4 플러스 2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카카오 패밀리 상장했던 카카오, 카카오 뱅크,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페이가 있죠. 그래서 이 네 개 그룹이 이제 상장된 기업이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앞으로 상장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모빌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최대어죠. 내년에 그 IPO 또 최저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게 4 플러스 2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미 카카오페이는 상장을 어제 이제 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따상까지는 안 갔지만 따까지는 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은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앞으로의 뭐 기대치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일단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적 발표를 했죠. 그래서 역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최대 분기 매출도 기록을 했고요. 또한 그 이런 어떤 신규 사업 또 신기술에 대해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이제 스포츠 메타버스 NFT 대체불가 토큰이죠. 이런 쪽에 이제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는 비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특히 이제는 뭐 스포츠 게임 메타버스에서 특화된 NFT 거래소를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외국 투자자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NFT. 근데 이 NFT 거래소는 이 카카오 게임즈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죠.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뭐 티타임 예약권이라든지 게임 아이템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돌 이제 굿즈라든지 이런 가상화폐, 그러니까 가상 자산이죠. 이런 가상 자산을 가지고 거래소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거래소를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체불가 토큰에 대한 성장 가능성과 이런 어떤 기술에 대한 맞물려서
제가 봤을 때는 투자자들 굉장히 좀 반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신기술에 대한 투자도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카카오페이도 상장 전에 굉장한 그런 규제 속에 혼란이 네. 있었는데 앞으로 지금 남은 그 투, 남은 네. 투도 이제 상장을 앞두면은 규제 리스크로 굉장히 복잡 양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카카오의 이제 좋은 부분, 그다음에 네. 이제 기술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을 들었다면 이제 나머지는 게 이제 규제 부분이다 사실. 이제 규제가 대표적인 게 카카오 모빌리티 금방 말씀하셨던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이번에 이제 카카오 택시죠. 카카오 T에 대해서 우선 배차 유료 멤버십에 대해서 손을 좀 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플랫폼 택시면은 승객의 택시를 이제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야 이건 뭐 거꾸로 된 게 오히려 선택을 당하는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서울시는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서울시에서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고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규제가 예상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꼭 카카오의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카카오가 하고 있는 이런 오토 서비스, 전체적인 어떤 실생활과 맞물려 있는 이런 오토 서비스에 대해서 규제가 더 압박해서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카카오 모빌리티 사례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사실 카카오 하면은 항상 가장 많이 비교를 했던 게 네이버일 텐데요. 네, 네이버 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한금융투자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규제와 확장이라는 그 리포트를 하나가 냈었죠. 네. 근데 이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읽어봤어요. 또 많은 개인 투자자들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읽어봤지만은 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규제 장기화 가능성에도 성장 방향성은 뚜렷하다. 아마도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규제가 아무리 오더라도 이 대세는 이제 흐를 수가 없다는 거죠.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표적인 양대 산맥으로서 이제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기업의 이제는 그 사업 영역을 좀 보셔야 되겠는데 거의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쇼핑도 있고요. 네이버 쇼핑은 아시겠지만은 네이버 쇼핑,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검색 영역, 콘텐츠 영역, 핀테크 영역, 그다음에 인공지능 B2B. 이게 네이버와 카카오 거의 맞물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네이버가 좀 더 앞서 있는 건 맞습니다.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웹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특히 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제페토죠. 예, 이런 제페토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뭐 이미 이슈는 아실 겁니다. 굿즈와 이제 콜라보레이션 했잖아요. 사실 제페토 들어가면 이제 명품도 착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가상의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굿즈의 명품 사이 협업 효과로 인해서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99% 이 제페토에서 올랐거든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이런 콘텐츠 사업이 굉장히 뚜렷하게 성장하고 있다. 카카오 가만히 있나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콘텐츠 사업에 굉장히 많은 힘을 들이고 있는데 카카오는 사실 커머스 쪽에 좀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비즈통 매출에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콘텐츠에서도 만만치 않은데 카카오 웹툰입니다. 일본, 태국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했거든요. 그다음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에 1위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카카오도 만만치 않은 이런 콘텐츠 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같이 이렇게 같이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성장을 보고 있고 이런 것도 이제 매출액에서 잘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아마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앞으로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요즘 주식시장이 하도 떨어지다 보니까 네. 이거 왜 우리는 왜 떨어지는 거야 말이 아니 미국 시장은 이렇게 좋은데 왜 우리는 왜 떨어지는 거야 할 그렇죠. 정도로 사실 이제 울상을 짓고 계신 분 있는데 앞으로의 미래의 먹거리를 본다 그러면 이렇게 양대 산맥에서 나오는 이런 신기술, 신사업, 그다음에 특히 이런 콘텐츠 사업이 앞으로도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으로는 카카오뱅크 쪽을 좀 보려고 하는데 어제 카카오페이가 이제 상장을 하면서 카카오뱅크는 7%의 낙폭을 키우면서 수급 쪽으로 완전히 갈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수급 쏠림이 있었던 걸까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반응을 좀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대손 비용이 증가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리스크가 좀 더 부각되게 이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송 충당금이 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영향을 미쳤는데 저는 반대로 보면 반등 모멘텀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자 수익과 비이자 이익은 증가된 반면 대손 비용은 조금 대손 비용도 증가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손 비용 때문에 약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영업이익이 좀 덜 나왔었거든요. 한 30% 정도 덜 나왔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하셨는데 반대로 본다 그러면 이자 수익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비이자 수익도 늘어난다는 얘기고 은행의 핵심은 이자 수익입니다. 한마디로 특히 이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연내에 담보대출이 들어가거든요. 담보대출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자 수익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담보대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자 수익 증가되죠. 특히 또 많은 금융업금, 우리의 시중 6대 은행도 마찬가지지만은 비이자 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수료거든요. 이런 어떤 방카라든지 기본적으로 나오는 수수료 수익, 비이자 수익도 카카오뱅크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반등의 모멘텀도 역시나 카카오뱅크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점에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카카오페이 상장에 이어서 카카오 전반적인 그룹주들 체크를 보고 있습니다. 관련주도 함께 보고 오시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면서 카카오그룹은 재벌그룹이 아닌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시총 100조 원을 육박했습니다. 12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은 관련한 종목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는 2014년 국내 최초 간편결제를 시작으로 출발한 테크핀 기업입니다. 간편결제와 간편송금 등의 서비스로 고객을 확보했고요. 현재는 대출과 보험, 투자 등 금융 서비스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누적 가입자 수는 6월 말 기준 3,650만 명이고요.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약 2천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총 자산은 7,614억 원이고요. 자기 자본은 1,896억 원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26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매출도 첫 흑자 전환이 전망됩니다. 카카오페이 대표인 류영준 대표는 카카오페이가 핀테크가 아니라 테크핀 기업이다라고 강조하는데요. 금융의 기술을 더하는 게 아니라 기술로 금융을 바꾼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그룹의 금융 리더가 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성과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그룹 안에서 금융 리더 자리를 놓고 라이벌 구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 경쟁을 통해서 앞으로 그 구도는 더 선명해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카카오뱅크는 ICT를 중심에 둔 은행을 명확하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 매출은 4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1천억 원대를 기록했고요. 모바일의 월간 순 이용자 수는 1,470만 명으로 지난 3분기보다 67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번 3분기에 전분기보다 67만 명 증가했습니다. 현재 청소년 대상 금융 서비스인 카카오뱅크 미니 고객이 증가하고 있고 40대 이상의 중장년층도 유입이 확대되면서 현재 실제 경제활동 인구의 60%가 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자 이익 증가세와 수수료 또 플랫폼 수익 확대 추세가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이 중금리 대출이 확대되면서 대손 비용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산 건전성 관리가 중요한 방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우려를 씻어낼 수 있을지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넵튠입니다. 게임과 블록체인, e스포츠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카카오의 손자회사로 카카오게임즈가 지분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회사는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넵튠은 실력 있는 개발사를 인수하면서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메타버스 개발사 퍼피레드 지분 44%를 확보했고요. 이전에도 K-POP 디지털 아이돌을 키우는 딥스튜디오 등 다양한 곳에 지분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속회사만 12곳을 두고 있는데요. 요즘은 자회사 간 합병을 통해서 소셜 카지노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소셜 카지노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 점에서 앞으로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카카오 그룹주들을 확인하셨습니다. 네, 그룹주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왔습니다. 자, 저희 그럼 이제 카카오페이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은데요. 네네. 카카오페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앞으로? 저는 뭐 수급은 양호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패시브 자금 유입이 기대가 됩니다. 뭐 이미 시장에서도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도 많은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실제로 코스피 200 신규 상장 종목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왜 그러냐면 상장 후 15일 동안 평균 주가 5만 7천 원 넘으면 되거든요. 뭐 이미 초과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저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코스피 200
편입이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수급은 좀 더욱더 양호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의점도 있죠. 이제 다만 주의점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락업 물량 조금 좀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 시장 초반에 카카오페이에 대한 리스크 나왔을 때 이런 락업 물량이 한 59% 걸려 있다. 그러면 반대로 본다면은 미확약 물량이 41%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막상 이제는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이제 예수 보호가 걸렸던 부분을 본다 그러면 의무 확약 비율이 한 70%에 달했거든요. 이런 리스크는 조금 이제는 막상 뜯어보니까 좀 해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외국인들이에요. 이제 외국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확약 비율을 제시하지 않은 비율이 73%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거 언제든지 던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부분은 간편 결제에 좀 썰려 있다는 거죠. 매출이 사실 카카오페이가 간편 결제 부분의 매출 비중이 좀 큰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간편 결제 부분의 그 수수료가 계속적으로 압박이 들어옵니다. 지금 그래서 다운 해라. 계속적으로 소비자의 편의를 봐줘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그 인하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조금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페이의 전반적인 흐름은 수급은 양호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카카오그룹주 전반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카카오그룹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업체를 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저는 카카오 케임즈입니다. 아, 네. 네, 왜 그러냐면 저는 게임을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 전 게임을 좋아하지 않은데 일단은 실적이 잘 나왔죠. 이번에 이제 오딘 같은 경우에도 굉장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또 앞으로도 신작의 부분도 있습니다. 뭐 누구나 골프라는 부분도 있겠고 그다음에 플리퍼죠. 우리가 보통 이제 RPG라고 얘기하는 이런 게임의 어떤 신작도 기대가 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실제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 좀 잘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게임들이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서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저는 IR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을 잘해요, 일단은. 어제도 뭐 공동대표가 나와서 기본적으로 이제 비전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그 투자자들과 소통하려는 모습들이 있는데 가지 뭐 시장 얘기해드리면 세트리온이 지금 계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게 투자자들에게 진짜 소통 좀 해라. 이거 좋은 주가를 왜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설명을 못하고 IR 부분을 좀 강화시켜라고 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게임즈는요, IR 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소통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비전 제시하고, 이번에 비전 제시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FT 거래소 세우겠다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자회사인 프렌즈 게임즈에서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 이제 조만간 발표할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좀 더 주주가치 제고를 하겠다. 이러면서 계속 주주들과 소통하면서 그 회사가 가고 있는 장점,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투자의 가치들을 설명하면서 계속적으로 가치를 올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이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카카오게임즈 봤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한 변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강점을 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카카오게임즈가 정말 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이슈 체크할 때도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 오늘 평론가님도 카카오그룹즈에서 살펴본다면 카카오게임즈를 조금 더 주목해보면 좋겠다라는 이런 제시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